할래? 뭐? 만약에 그걸 촬영하면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아 그거 얘기하지 말자.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기대하니까 언제 올릴지 모른다. 아 그 녹화 중이었어. 거진 뭐 한 달 반이죠. 이거에 대한 공지는 커뮤니티에 올렸었습니다. 되게 장문으로 전 길게 올렸었는데 댓글 좀 한번 봐볼까요? 사실 제가 그날 심신미약인 상태였어요. 지금은 플랫폼 이적을 좀 준비하고 있지만 플렉스TV에서 방송을 할 때 사람들한테 이제 어택당을 당하고 있을 때 커뮤니티를 썼는데 사실 찡찡댄 겁니다. 힘들어서 찡찡댄 건데 아 근데 그 댓글이 존나 웃기더라고. 이 새끼 럼블 광합평타 존나 다니다가 구조절인가 열조절했다고 하는 거 있었거든. 아니 내 채널인데 찡찡댄만 하지 않나? 내 채널에서 내가 찡찡대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 근데 좋은 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근데 이것저것 살짝 긁혔어요. 제너님 또래 동년배로서 작게나마 말씀드려요. 제가 선택이 어때서 영상 있던 저는 그냥 채널 사람으로서 올라오는 보고 많이 들어서 합니다. 근데 영상 이쪽 올라오면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까딴 꼬추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옳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벌써 열받아. 어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철없다 이런 생각을 좀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9년 동안 담아둔 거 쓴 거거든요. 빽빽하게 쓴 게 9년 동안 갑질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영상 찍는 기계도 아닌데 잠시 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목을 보시다시피 틱톡 스타가 된 우리들의 근황이잖아요. 제넌 채널보다 더 잘 돼가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넌 채널은 다 같이 열심히 파이팅해서 한 채널이긴 한데 제가 좀 복구를 하려고 해도 고잉 메리오였어요. 아 이미 답이 없어? 네. 웃음이 아무리 고치라고 지각해도 안 돼. 이거 돈 지랄인데? 왜 이렇게 슬프냐? 오니맨이라는 채널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는 100만을 찍었고요. 사실 몇 개월 안 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100만을 찍고 우리도 이 정도로 잘 될 줄 몰랐던 거지. 단순히 이제 중국 간식 패러디 영상을 찍었을 뿐인데 외국인 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했어가지고 별의별 삽질 다 해왔잖아요. 맞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의아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씨 너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 팔로워가 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의외로 상처가 좀 많은 사람입니다. 친근하잖아 약간 내 이미지가. 친근하다는 이유로 선을 넘는 시청자들이 좀 많은 거예요. 머리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제 인사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너무 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가 좀 무서워진 거죠. 어찌 보면은 내가 그런 이미지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있을 수도 있다고 봐. 상식을 넘는 수준의 행동들을 이제 몇몇 시청자분들이 해가지고 애정이 넘어가는 채널이지만 손이 잘 안 가게 되죠. 해외에서 좋아하는 채널이 잘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되게 빨아주거든. 죽을 뻔했어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투보님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유튜브 준비 중입니다. 비트코인 촬영할 때 하시고요. 그거 내일 찍을 거니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오늘은 틱톡 스타 된 동생들이라. 너 틱톡 해야 돼요? 네 오늘 이런 얘기를 말했는데 정작 행복해지니까 되게 이상해지잖아. 일단 아 근데 제일 궁금하다. 이 새끼 지금 영상 올리면은 19금 보강용 계정이었나? 그 새끼가 댓글 써줄까? 아 맞아 궁금해. 아 어그럽게는 새끼 본 개쩔어요. 그런 댓글을 쓴다고요? 답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뭐 틱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되기는 하는데 너네 생각도 좀 궁금해. 인간극장을 촬영했을 때나 쇼폼을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든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있어. 틱톡이 예술기 엄청 잘 나가잖아. 근데 체감이 1도 없어. 근데 이거 맞아. 나 이번에 최근에 지스타 가는데 나 투명 인간이야. 다른 사람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했는데 나는 그냥 생으로 돌아다녔거든? 그냥 생까더라고. 만화 중에 그거 있어요. 벙어리 여주인공 있는데 얼굴에 나 X 치고 당했어. 와 얼굴이 트위터인가 봐요. 어디 가서 제넌이라고 하면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이제 오니맨이라고 하면 알더라고. 아 그 중국인 막 이러는 거. 유명세 부분에서는 오니맨이 더 인기가 많지 않나? 예전 제넌보다는? 우리는 사실 시청자들도 시청자도 있는데 방송 형이들이 우리 팬이야. 이거 내가 보기엔 팬 아니야. 조롱이에요? 그냥 조롱이야. 그냥 지들이 하기 싫은 건데 이 새끼들 이러고 사는구나 하면서 그 말을 하긴 하더라. 틱톡 스타들 있는 자리를 갔었는데 어우 그 중국 영상 잘 봤어요. 그거 하려는데 쪽팔려서 못했는데 제너님 팬 하네요. 이런 말 약간 비슷하게 들었거든요. 지들도 2, 3년만 지나면 하고 있을걸? 해야 돼 이것들아. 돈벌 나면 어떻게든. 일단 투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바보도 했었고 그때는 부실공사였어요. 쉽게 말하면 동덕여대 내부 같은 야 얘? 근데 비슷한 거 같아 얘 이미지. 아 이게 항상 똑같아. 저기 처박혀가지고 딸이나 전나 잡고. 아 야 봤어? 어쩐지 여기 구멍 뚫렸다. 저희 스튜디오를 먼저 소개하자면은 여자 방송인들이 저희랑 콜라보를 좀 하려고 연락이 자주 옵니다. 차마 이 공간을 소개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자리에서 하면 청소년이가 술자리 가서 할까요? 밥을 좀 먹으면서 여기서요? 어디서 할까요? 주원이 방에서 할까? 아 좋다. 저희가 깨끗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다친 게 아니라 틱톡 소품입니다 사실. 근데 주환씨 밥 드실 때 맨날 여기서 먹어요? 아니 밥상이 없어? 존나 슬픈 게 틱톡 스타가 돼도 똑같아 씨.
변하진 않아. 사실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해요. 틱톡이나 인스타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찍는 거냐라고 하는데, 단순히 저희가 돈 벌려는 거보다 진짜 칭찬이 너무 많으니까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아가지고 한 달 동안 조회수가 1억 넘게 터졌어요. 근데 이걸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 틱톡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재런 채널의 시청자들은 이 새끼들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릴스 안 본 사람들은? 릴스 안 본 사람은 이 새끼 지금 옷차림. 야 이거 여가 말이랍니다. 아이씨 이러고 있으니 옛날 내집 생각나네. 와 진짜로 달라진 게 없네. 4년 동안 제자리야. 아 배부른데? 넌 볼컵한다며? 오늘도 실패!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유튜브 유기한 이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쳐먹으니까 못 알아쳐먹으니까 억울하면서도 섭섭하더라. 나 그런 애들도 좋아. 예? 응? 뭘 미심 생기는 거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이유도 생방송을 해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 다시 올리냐? 내가 생각해도 아 많이 올리겠다 이런 말을 안 하려고. 아 그래 그냥 닭갈비처럼 하겠다. 너무 오역이잖아요. 오역. 이런 새끼들이 댓글 쓰는구나. 이런 새끼들이 럼블 평사 막 이런 애들이구나. 많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가능한 선에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억가도 많고 댓글로. 그러니까 나 올리기 싫더라. 이 형이 저 좀만 뭐라 하면은 나 안에 하나도 다 내 팽글 치니까 애새끼 다른 듯이 해야 돼. 다른 채널에서 너무 느껴버렸어. 새 채널에서 너무 나를 띄워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억가하는 거는 솔직히 이제 못 받겠어 잘. 물론 생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티키타카가 됐었죠. 생방송에서 우리가 쓰면은 어쨌든 욕이 날라오긴 하잖아 장난식으로라도. 근데 유튜브 댓글은 진짜야. 근데 존나 열받는 게 생방송에서는 욕을 해도 돈을 많이 싸줘. 욕을 먹어도 기분이 좋잖아. 그건 생방이 아니라 그냥 완전 눈사롱이었어. 비유가 좀 똑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호빠 선수라는 거야 뭐야. 아까 마저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시청자가 나쁘다 이 말은 아니고, 멤버십 가입한 분들이 뭐라고 욕하는 거는 진짜 할 말이 없고 그분들한테는 정신 차리고 이제 할 말이 없다.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사실 멤버십 영상을 예전처럼 막 못 올릴 것 같아서 그냥 토론 5분 동안 한 거 그냥 올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또 솔직히 누가 더 쓸까. 아 근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를 앞으로 하고 생방을 좀 쉬기로 했잖아요. 수익원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민이랑 단둘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투투와 잼잼을 한번 따로 채널을 파가지고 솔직히 또또보다 훨씬 낫잖아. 그게 그냥 돈 주는 물질이었잖아. 딴데 가도 그렇게 돼. 이 새끼가 뒷담 아니에요? 야 또또 옆에다가 보경님 있어도 지금 미스터 미스트랑 같이 한방 했는데 조회수 22명. 저희가 생방송을 했었잖아요. 블랙스틱에서. 네. 이적을 좀 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적 시장이라면은 호릉민, 헤리케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김웅구 아직 생방송 플랫폼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른 플랫폼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셋이 같이 하잖아요. 셋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각자 그걸 얘기합시다. 각자 잘 때 이제 아씨 뭘 먹고 살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29이야 근데 29인데 정말 슬픈 게 뭔지 알아? 이뤄놓은 게 없어. 지금 대생이 집에 얹혀 살고 있어. 집과 애와 남편 애완동물도 없는 복미선. 나이는 똑같은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복미선. 나랑 이제 재민이 29이고 내년 되면 내도 이제 28인데 나는 그냥 미리 얘기해도 되나? 혹시 크루 방송 하시는 분 있으면 멤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야 김재원 나 SCP 좋아해. 오버워치 연습할게 오늘부터. 아 근데 한번 가보고 싶다. 상호형 결혼 축하해요. 아 근데 저는 제 근황이 하나 있긴 해요. 메이드 카페를 많이 갔었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얘기할 겁니까? 독서 감상문급으로 이제 존나 많이 받아왔는데. 아 왜 이렇게 많아? 양산형인데 지금 이거? 시온님 졸업하셨다 들었어요. 전에 메이드 카페를 간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본다면은 본다면 역겨워서 끌 것 같은데. 첫사랑인 것 같아. 내가 진짜 좋아했어. 야 이제 첫사랑 몇 명 더 있어. 아 그래? 아 그래 그래야지 먹히지. 근데 이 맞아. 너도 같이 갔잖아. 뭔데 화를 냈어? 딱 이제 앉았어. 그만. 근데 이렇게 감성팔이로 먹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 주원님 말을 하지 이제 갈게요. 하여튼 갔는데 오히려 나랑 더 대화를 많이 했어. 투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게 그게 있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말을 못 한대. 투보가? 누구든지 다 그러다던데? 어느 애니에서 봤어? 아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 너 말대로. 7번에 갔으면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하자면은 그분이 졸업하신 데는 약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야!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느껴? 아, 야 재원아 SCP 좋아해. 아니면 나와서 해명해. 내가 나 사실 지금 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나는 이제 인간극장 할 때 메인 그게 뭐였죠? 비트코인. 근데 이번에 트럼프님이 당선이 되고 일론 머스크가 도지장관으로 올라올 때 생방송에서 버는 돈이랑 얘네들이 저한테 갚은 돈을 싹 다 넘어갔거든요. 제가 개새끼한테 물려가지고 제가 이 형보다 위층이에요. 아 제가 펜트하우스 살고 있어서 지금. 다음 편에 비트코인을 한 동생과 형으로 이제 저 이거 정산당하면 저
전체 살에 10%를 빼고 다 넣었대. 근데 보통 이제 10%만 넣는 게 정답이거든. 29살 처먹고 남은 게 없더라고요. 뭐 아니면 또다! 사실 주한이 촬영할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나락극장 막 이런 거 찍는 사람도 있잖아. 다른 사람들 방에 나락하니까 속에서 찍을 수밖에 없는데 좀 딱 그거 살짝 덜망하고 왕. 예를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지코인이 500에서 100원으로 가있어. 그럼 난 촬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걸로 조금 유튜브를 좀 할 건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잘할 수는 없다고 봐요. 똑같은 느낌이 들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던지 당분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뭐 그 큰 컨텐츠는 기대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아 네가 힘들다고? 전체적으로 그냥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고 막 이 형이 말해준 것 중에 씨 대빈이한테 홀드하는 거 봐라 이 새끼 아, 그 투보 악플은 별로 못 봤는데 검토 대기 중을 오랜만에 들어가 봤거든? 투보역을 10개를 쓴 거 있더라고. 한번 봐보자. 좀 많이 심하더라. 집에 가고 싶어라는 사람 있는데 투보 새끼 재민이한테 막대하는 거 보면 존나 웃긴 미 없는 홀가족인데 한 살령 재민이한테 겁사는 거 보면 이거 꼭 양주환이 읽으면 재밌을 때 꼬박 그러면 유튜브 잡고 저기 한강가 실 닉네임이 뭐라고요? 집에 가고 싶어. 엄마가 롯데리아에 버리고 가신다고. 너 이 새끼 이거 들이치려고 이거는 긁혀가지고 어떻게든 밥 그 투보를 그냥 욕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야. 그 새끼 또또같이 있는 채널 봤어 내가 인정할게. 그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도 안 할게요. 내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멤버십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말했던 거 하나 있잖아. 가입비용 50만원으로 해놓고 한 명만 걸러라 에디션으로.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어. 990만 하니까 너무 깜찍하다 지금. 해지하고 싶은 분들은 해지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도 없고 멤버십 올리려고. 돈도 돌려줄 거예요? 예? 예? 예?